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고점을 갱신해 가던 선익 시스템, 신고가를 갭을 띄우고 시작했지만 주가 음봉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인 만큼 또한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 수익을 낼수 있을 종목인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익 시스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중국에서 이 BOE향 8.6세대 OLED 증착기 공급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실제로 2월 28일 이 시점에 중국의 332억 가량의 OLED 디스플레이 양산용 증착 장비를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익 시스템이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봉으로 보셨을 때도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가격대, 여기 바로 밑에 보이는 이 4만 원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4만 원 가격대가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4만 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4만 원대 가격이 깨지게 된다면 여기 차트를 보셨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 3만 5천 원, 전 고점 이후 강한 지지를 받았던 이 3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4만 원이 깨진다,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은 매도한 이후에 이 3만 5천 원까지 내려와서 주가가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선익 시스템, 이미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이 2월 28일 재료가 나온 이후 주가가 눌리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내고 아직 50% 물량에 대해서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날짜가 홈페이지 내에 표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29일 8시 45분 장 전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매수가 26,5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45,000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이고요.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 켜가지고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나머지 물량들에 대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실제로 재료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26,5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5,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70% 이상 수익을 내고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제가 목표가를 45,000원까지 이야기 드린 이유, 이렇게 전 고점, 신고가를 갱신하고 내려온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 확인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죠. 실제로 이렇게 목표가인 45,000원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이 4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신고가까지 목표가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상 실적과 5월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4월달에 발표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매집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각기 다른 펀드 매니저 분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평균 내서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두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을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았지만 신규 매수 노리고 계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렇게 도움되는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날수 있도록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박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재료들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이 재료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 선익 시스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스윙 종목들 이렇게 선익 시스템처럼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부합하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텐데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역시 4월 달에 기사 발표되게 된다면 최소한 3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강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보유하다가 팔기만 하면 이렇게 반등한다 느끼셨던 분들 최근에 손실 크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재료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 복구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